항공 모함으로 귀환하던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날개로 동체 착륙한 뒤에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지역이 남중국해인데 기체를 중국에 빼앗길까 봐 미군은 인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심을 잃은 듯 전투기 날개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항공 모함에서 다급히 무전을 보내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왼쪽 날개가 갑판에 충돌합니다. 이내 화염에 휩싸이고 갑판을 따라 미끄러지더니 바다에 빠집니다. 급박한 사고에 놀란 승조원들이 허겁지겁 달려나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갑판에서 착륙을 도우려던 승조원 6명이 다쳤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스텔스기 F-35C는 항공 모함용으로 배당 가격이 1,200억 원입니다. 미 해군은 사고 이후와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착륙하려 했던 항모 칼빈슨호는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공해상이어서 추락한 F-35C 기체의 소유권은 먼저 죽는 쪽에 있습니다. 미군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보다 먼저 수습하기 위해 회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